여러분들 블로그에 선생님이 올리는 거 여기 만약에 뭐 이렇게 3반 2월 21일 수요일 수업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부터 다음 날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는 거야.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볼 때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냥 터치하기 때문에 맨날 그동안은 맨날 얘 제일 위에 있는 거 자꾸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맞다 오늘 수업을 마쳤어.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내일 수업 오기 전까지는 요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은 3시쯤에 이게 올라오도록 바꿔놨거든. 예약 포스팅으로 바꿔놨는데, 그 예약 포스팅 하는 게좀 귀찮아서 다음 그냥 포스팅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보통 한밤 10시, 11시 때 다음날 수업을 이렇게 짜면서 블로그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 다음날, 지금 방학이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날 보면은 오늘 수업해야 될 것도 여러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자, 오늘이 만약에 수요일이다, 수요일 아침이다, 그러면 화요일날 이렇게 화요일 거를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패턴 영어 8번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종이부터 가볼까? You will have to buy a 그렇죠. 너는 차를 사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buy a You will have to buy a car죠. 오케이, 오늘 패턴은 you will have to 패턴인 것 같아. You will have to. 오케이, you는 뭐너 당신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뭐뭐뭐 네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하니까 you를 써야 되겠고요. will은 무슨 얘기할 때 쓰죠. 그렇죠.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have to. 자, have는 가지다, 먹다 이런 뜻이지만 have to는 선생님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have to가 무슨 뜻이더라? 뭐뭐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얘는 의무사항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will have to 패턴은 네가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의 의무사항을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당신은 저 차를 구입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에 차를 사야만 했었단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란 얘기. 그렇죠. You will have to, 그래서 뭐? Buy a car 하면 되겠죠. 당신은 차를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You will have to buy a car. You will have to buy a c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진이 해볼까요? You will have to say sorry. 그렇죠. 너는 사과해야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say sorry. You will have to say sor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 You 끝까지. 그래서 당신은 뭔가를 드셔야만 할 것입니다.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그렇죠. 여기엔 regret이란 말이 나와요. regret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 싫어서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후회하다, regret it.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regret it. So you will have to regret it. You will have to regret it. 오케이.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대사가 많이 나와요.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하는 놈한테 You will have to regret it.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넌 지금 하는 짓을 난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regret it. You will have to regret it.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regret it. 이었고요.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어쨌든이 뭡니까? 어쨌든. Anyway. 그렇죠. 그래서 너 어쨌든 와야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오케이, 계속해서.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그렇죠. 여기는 pay for this란 말이 나오죠. pay for this. pay 뭐 돈을 내다, 지불하다 이런 뜻이고요. pay for 하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고요. this는 이것 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그래서 콤보죠. 그렇죠. 악당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You will have to regret it.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언제가 복수할 거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너는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You will have to pay for this. 오케이, 그다음 다 같이 bye죠. 그다음 다 같이 say죠. Say. 조금 사과하다가 뭐해? 사과하다. Say sorry죠. Say sorry. Say sorry. 그 다음에 어떤 것? Something. 그래서 어떤 것을 먹다? Eat something. You will have to eat something 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후회하다? Regret. You will have to regret it 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다? Come. 그래서 너는 어쨌든 와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come anyway 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Pay for this 였죠. 오케이. 그 다음 보겠어.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지난 숙제였고요. 선생님이 뭐 요즘은 또 바빠갖고 뭐 누가 했는지 안 써놓고 있는데요. 또 조금 한가해지면 누가 숙제 보냈고 누가 안 보냈다 이런 거 할 거니까 뭐 그런 거 얘기 안 했. 참 뭐 녹음 숙제 많이 힘든가요? 아니요. 할만한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혹시 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 뭐 용량이 모자라요 뭐 이런 친구들 많던데요. 용량은 보내고 나서 지우면 돼요. 선생님한테 보내고 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키막스 한번 좀 비켜주시고요. 키막스 가지고 오늘 숙제는 쓰기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한글 보고 영어 말할 수 있도록 의미 제시 모드로 영어 할 수 있도록 이 키막스 마시고 한 번만 녹음해 주시면 의미 제시 모드로 하면 좋겠죠. 한글 보면서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Virgin Context 지난 숙제는 뭐 녹음하라고 했고요. 의미 제시 모드로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라 했으니까 오늘은 말하기 시험을 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 오케이 오늘 해보면 되겠죠. 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쉬운 거 걸려야 될 텐데. 제발 아는 거 걸려야 될 텐데. 앞에 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쉬워졌죠. 그렇죠? 뒤에 가면 이제 좀 힘들었지. 아쉽진 않습니까? 아, 예. 셔플 좀 매기고요. 한 명씩 하는 거. 응? 한 명씩 하는 걸로 하자고? 예, 한 명씩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왜? 얘가 오늘 좀 굼뜨네. 지금 봐. 오케이. 그래서 아까 다소리까지 했던 거야? 현정이부터 하면 되겠네요? It is unfair to break the rules of the game. 그렇죠. 쉬워 걸렸네요. 오케이. 불공평한 짓이다. It is unfair. 뭐 하는 것은?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It is un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오케이. Not fair는 띄어써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Unfair는 붙였어야 되는 거 알죠? 뭐 not fair든 unfair든 뜻은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이런 건 부분적으로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다. 공개적으로 말하다. Speak out. 그렇죠. 그 다음에 일꾼들을 해고하다. Firewalkers.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형편없이. Poorly.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어려운데. 대접 받는 것에 대해서. Interested.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란 말만 붙이면 되겠네. 뭐뭐에 대하여. 뭐뭐. 그러면 대접 받는 것에 대해서. Very good. 일터에서 in a workplace. 됐습니까? 다같이 It is unfair. It is unfair. To fireworkers. To fireworkers. Who speak out.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In the workplace. 라는 문장이었죠. It is unfair to fire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평화로운이 뭐죠? 평화로운 peaceful. 그렇죠. peaceful은 어떤 시니까 평화롭다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좀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뭐죠? the 그렇죠. the country. 그 다음에 이웃이 뭐죠? neighbor. 이웃들이니까 neighbor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누구와 함께 할 때 쓰는 게 뭐죠? 그러면 그것의 이웃들과 함께는 뭐죠? With its neighbor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대가 뭐죠? Army.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였더라?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안 가지고 있다 할 때 doesn't have입니다. Doesn't have.
거기다 even을 집어넣어서 심지어라는 뜻의 even을 넣어서는 even have 됐습니까? 다 같이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Okay, 그 다음에 엄마야 거꾸로 보냈네.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문장은 그냥 가봅시다.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Very good. 됐습니까? 다 같이 My friends and I go to the same school. My friends a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Okay, 다음 계속했어. 그 돈을 돌려주다. Return the money. 그 다음에 공정한. Fair. 그렇죠? 솔직한. Honest. 그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였다?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Very good.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Okay. 그다음 계속해서 평등이 뭐죠? Equality. 존재하다. Exist. Exist. 같은 권리. Same right. Same right. 그다음에 인정받는. Granted. Granted. 그다음에 뭐뭐 이든 아니든.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 오케이, 좋습니다. 나같이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그렇죠.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한 다음에. After. 뭐뭐 할 때. When. 그래서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사람들인데?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Okay, 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Hey, 네 숙제, your homework 말고, assignment. Your assignment. 그 다음에 그 지시사항. The direction? No. Direction. 그렇죠. The direction은 그 방향이야. 조심해. 간다간다 하고 있어. 잘 해내다. Proceed well. 또 F로 시작하는. Fair well. 그렇습니까? Okay, 다 같이.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well. You will fare well. You will proceed well. You will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On your assignment.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Okay, 그 다음에 오래전에 long ago. Long ago, 불공평한 두 개. Unfair. Unjust. 그 다음에 법. Law. 그 다음에 요구하다. Require. 그렇죠. 언제 얘기야 이거? 과거. 그래서 require 과거형이 뭐죠? Required 하면 되겠죠.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는 require A to 하다 하면 되죠. 다 같이 long ago. Long ago.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it. African Americans to sit. 어디에? At the backs of a bus. 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책임자 governor. 오케이, 그 다음에 수락연설 acceptance speech. 끝내다 finish. 청중 audience. 환호하다 cheer. 근데 과거형이니까 cheered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finish가 과거형이니까 finished 하죠. 다 같이 the new governor.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the audience cheered. The audience cheered.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the audience cheered. Okay, 다음 계속해서 기념관. Memorial. Memorial하고 비슷한 말. M으로 시작하는 거. Monument. 그 다음에 군인들. Soldiers. 그 다음에 명단으로 만들어두다 List. Okay, 좋습니다. 다같이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U.S. soldiers는 soldiers인데 어떤 who died in the w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S다. 열심히 노력하다, S다. T로 시작합니다. 나는 노력합니다. 그렇죠, try to. 그 다음에 친절한 방식으로 in a kind way, in a gentle way, gently, kindly, 전부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어찌시죠? 어찌 대접한다? 어찌 대접한다? 친절하게 대접한다. gently, kindly, in a kind way, in a gentle way, 전부 같은 말이죠. 하지만 gentle이나 kind는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하다, 대접하다. treat. 그래서 다 같이 I try to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I try to treat or behave towards. I try to treat or behave towards. 누구를? All of my friends. 어떻게? In a kind way. 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바로 가보자.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그렇죠. 다 같이 his neighbors treat him. His neighbor treat him 어떻게?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밥으로 가보자.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그렇죠. 다 같이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오케이. 그다음에 기념관. Monument. 비슷한 말. Memorial. 오케이. 그 다음에 사건. Event. 그래서 뭐 특별히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이 문장이 좀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오케이. 합창단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성공한. 성공한, 성공적인, 성공한, 성공하다, 성공하기 위한,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권리, same right, 그래서 똑같은 기회, 그렇죠. 의미하다. 그래서 다 같이 equality means.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뭐하기 위한? To be successful.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하나. 민주주의의 가치는 평등, 자유. 뭐가 있나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연습을 여러분 연습하다가 뭐죠? 연습하다? 아 누구 차례지? 아 어 practice죠. practice 아니다 그치? practice 아니죠. practice practice 아니다 그치? practice 아니고 practice 어쩔 수가 없어. 글씨가 그렇게 생겼어. practice 이런 소리가 거의 안 나네요. practice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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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매끄럽게 가보죠. smoothly 전달하다 deliver 됐습니까? 그래서 연설하다는 두 가지가 있었죠. Speech, 그렇죠. 오케이. 뭐뭐 하기 전에네요.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다 같이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It i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It i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왜요?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다음에 아 참 이 부분. 아이고 뒤집어주면 안 되는데.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있잖아. 이거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의 뜻은 네가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잖아. 그쵸? 그럼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래도 되잖아. 그쵸?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네 마음이지 뭐. 선생님 네 마음이지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부리겠네. 이 부분의 뜻이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의 뜻이 네가 그것을, 그것은 뭐 여기에 연설이겠죠. 연설을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냥 굳이 네가 란 말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없잖아. 그냥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하여만 하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하여로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다는 뭐죠?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다가 뭐겠어요? Delivery is smoothly. 아이고 잘하네. 그렇죠.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다? Deliver it smoothly. 그럼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공한? Successful. 성공하다?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하여? Successful. 오케이.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다? Deliver it smoothly.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To deliver it smoothly. 됐습니까? 줄여도 되죠? 맞습니까? 그것을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to deliver it smoothly. 오케이. 숙제없이 길게 해놨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할머니 그때 평화로운 여행 했대요. 차 안에서 싸우지 않았을 때. 오케이. 그래서 평화로운 여행? Peaceful? 왜? 왜? 길, 경로. 뭐 나쁘진 않지만 여행이란 뜻의 T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싸우다? Fight. 안 싸웠었다죠. 여기서는 안 싸웠었다. 과거에 뭐뭐 안 했대. 과거에 뭐뭐 안 했다. Didn't fight 하면 되겠죠. Didn't f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had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We had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언제?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in the car. 됐습니까? 이게 다인가? 다네요. 아 조금 더 어렵게 할 걸 그랬나? 이 정도면 적당하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그렇죠. 책이 좀 어려웠어요. 네, 이번 책이 좀 다음번에 좀 쉬운 책으로 할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이 숙제, 오늘 숙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ords in Context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시에 Words in Context 단어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숙제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너지 하면 되겠네요. 막 찍어왔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지 그러셨어요. 한 번이 좀 어려워요. 한 번이 좀 어렵습니까? 네. 예. 찍어서 We had together boring argument, vote, ask, bright ceremony, happy freedom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지금 찾았고? 이다. 옛날에 이거 너무 빨리 줘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선생님 잃어버렸어요 이러더라고. 요즘 찾았어요. 아 다행이네. 싹 밤들이라고. 오케이. 1번 초이부터 해볼까요? Unfair. 오케이. 또 Happy 오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솔. Separate is to apart as combined is to together. Combined is to together 오셨고 오케이. 계속해서 현종이 하면 되겠네. Speech is to that
Disagreement is to argument. 아구먼트 아닌가? 아구먼트. 아니야. argument, argument. argue, argument. argument는 아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argument는 아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아우, 6학년 되니까 애들이 막 너무 중2병 걸린 것 같아. 쟤 왜 저래? 이렇게 계속 쳐다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 차례네요. Equality. Equality is to justice as library is to vote. Okay, vote. 얘는 library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이. 아, 라버. 어. 완전 착각했어. 어.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읽어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이버티. 좋아요. 라이버티. 자, 얘는 리버티야. 리버티. 됐습니까? 뭐라고요? 리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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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저스티스. 뭐, 얼마 전에 뭐 영화에 저스티스 리그. 재미없는 영화.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막 나와가지고. 몰라요. 저스티스 리그 몰라? 알죠, 그렇죠. 역시 남학생은 아는 거죠. 저스티스 리그. 여학생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케이. 재미없었지? 재밌었어? 그러면 아, 맞다. 있는 거만 안다. 피 나온 영화 싫다. 절대 못. 총질은 막 하면서. 총질하고. 그 게임에서 총질 막 하잖아. 내가 봤는데 너 총질하는 거. 심하게 안 나와. 아, 심하게 안 나와. 헤드샷 날리는 거 내가 봤는데.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disagreement. disagreement. 오케이. 얘는 뭐라고요? disagreement. 오케이. 얘는 뭐라고요? Justice. 얘는 뭐라고요?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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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 미국에 뉴욕에 보면 항구가 있잖아. 그래서 그 항구에 가면은 어떤 아줌마가 이러고 있던데. 그 아줌마 이름이 뭐야? 자유의 여신상. 에이, 그건 우리나라 이름이고 영어 이름 뭐야? The Statue of Liberty잖아. The Statue of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죠. The statue. Statue는 조각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Statue of Liberty. Liberty의 조각상이란 뜻이죠. The Statue of Liberty.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할 차례네요. Fair? Fair is to get along as the question is to ask. Yes, ask 보셨고요. 계속해서 답이 내볼까? Treat? Treat is to sleep. Boat is too boring. Boat is too boring. B-O-R-I-N-G. Okay, 다음 계속해서 메모리 형. 다르게 좀. Memory is to ceremony. 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사람. Peaceful is to non-violent as sunny is to bright. 오케이. Sunny is to bright. 오케이. 자, 얘는 non-violent야. Non-violent. 뭐라고요? Non-violent. Non-violent. 오케이. 이 친구가 뭐였더라? 잘 안 보이죠, 마우스가? Liberty. 얘는 Justice. 얘는 Disagreement. 그 다음에 얘는 Combined. Hotels Combined. 잘 안 해요. 광고가 이럴 때 쓸모가 많네요. 자, 그래서 8번? 오, 8번까지가 아닌데. 왜 8번까지 있지? 8번밖에 없어서 하나 안 적은 건 줄 알았는데. 원래 9번까지인데 하나 있는데. 네. 아니 하나 더 있어 원래. 아 이게 여기 아이, 없구나. 이거 3번 잘못 봤어. 자, 일단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unfair가 뭐죠? 불공평한. 그렇죠, 불공평한이죠. 불공평한. fair는 공평한. 그럼 무슨 관계죠?
반대말 관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Analogies. Analogies의 뜻은 뭔 혹시 알아요? 몰라요. 유추란 뜻이에요. 유추. 유추. 뭐 이런 거예요. 유추는 여기에다가 고양이 is too young. as 강아지 is too 해놓고 빈칸 해놓은 거야. 그렇죠. 이걸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unfair 하고 fair를 쫙 지어놨으니까 unhappy의 뜻이 뭐니까? 불행한. 그러면 불행한의 반대말은 행복한이죠? 행복한? 네. happy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꼭 이렇게 뜻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꼭 뜻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다음 2번 봅시다. 얘는 separate. separate의 뜻이 뭐죠? 분리돼. 오케이. 다른 방 separate classroom. 잘 나왔죠. apart가 뭐든가요? 분리된. 그렇죠. 분리된. 그러면 이번엔 어떤 관계예요? 비슷한 말 관계. 그렇죠. synonym 관계죠. 아까는 opposite 관계였는데요. 그렇죠. 아까는 opposite 관계지만 지금은 synonym 관계죠. 오케이. 그럼 combined죠. combined 뭔 뜻인가요? 결합한. 그렇죠. 결합된 이런 뜻이죠. combined.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 중엔 together가 어울리겠죠. 그렇습니까? 함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입니다. 스피치가 뭐예요? 스피치. 말하다. 어? 아 그럼 스피커는 실직행이네요? 아 예. 스피치는 뭐죠? 연설하다. 아 그럼 그렇죠. 연설이죠. 연설. 연설 또는 말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스피크의 스피크가 무슨 시였다면 하다 시였으면 스피치는 무슨 시인 거예요? 그렇죠. 이름 시인 거죠. 맞습니다. 나중에 이걸 스피크의 명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피크의 명사형은 스피치야.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lecture죠. lecture, lecture, practice, lecture. lecture가 뭔 뜻이던가요? 강의. 그렇죠. 강의죠. 무슨 관계지? 무슨 관계지? 자, 선생님이 lecture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lecture 할 때는 뭐 하기 해야 돼요? speech 해야 되죠. 말하기 해야 되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disagreement. disagreement는 뭐예요? disagreement. 불일치. 그렇죠. 불일치. 난 뭘세? 너, 어. 그래서 논쟁이죠. 맞습니까? 불일치. 불일치하면 논쟁이 이런, 아, 이건, 이걸 찾아본 것 같은데? argument는 불일치죠. 불일치. 난 뭘세? 반대. 그렇죠. 난 반댈세. 됐습니까? 아,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읽으면 반대하다네요. 반대하다. disagree. 됐습니까? disagree가 반대하다라는 하다시고, disagreement는 disagree의 명사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동의하다는 뭘 것 같아요? 동의하다. agreement. agree. 그렇죠. 동의하다. agree. 그러면 합의가 뭐겠어? 합의. agreement. 그렇죠. agreement. 알겠습니까? 단어는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동의하다, agree. 반대하다, disagree. 합의, agreement. 불일치, disagreement. 그러면 argument는 뭐든가요? argument. argument. 합의. 네? argument가 합의야? 주장. 논쟁이죠, 논쟁. 말다툼. 말다툼. 말다툼이죠, argument. argument. 됐습니까? 말다툼, argument. 됐습니까? 그러면, argument가 있다는 얘기는 서로서로 뭐가 생겼다? 둘 사이에 disagreement가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할 때? lecture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 speech. 말하기죠. 그러니까 맞았죠. 됐습니까? disagreement, argument. 됐습니까? 그래서 아구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구 가지고 싸우는 게 argument잖아, 그렇지? 그게 아구. 아구 가지고 싸우잖아, 말다툼할 때. 아니 잘 안 외워질까 봐. 난 그렇게 외웠다고. 아, 말다툼은 그렇게 한심한데 주사가 못하니까. 진짜 노바하네. 응? 아구 갖고 싸우는 게 뭐다? argumen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Equality가 뭐든가요? Equality. 평등. 그렇죠. 평등이죠. 평등. Justice는 뭐든가요? 정의. 그래서 정의죠. 정의. 그래서 제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죠. Justice. 정의. 맞습니까? 평등, 정의. Liberty는 뭔가요? Liberty. 자유. 자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자꾸 수지가 아쉬워서 얘기해요. 그래서 보트가 아니고 뭐다? Freedom. Freedom이 뭔가요? 자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등, 정의, 자유 이런 말들 전부 다 Democracy의 중요한 이념이죠. 그렇죠? Democracy가 뭐예요? Democracy. Democracy.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등, equality, 정의, justice, 자유, liberty, 자유, freedom. 맞습니까? 5번 가겠습니다. fair가 뭐였더라? 잘 지내다. 잘 지내다. 잘 해내다. get along. 통째로 찾아봐야 되는데, get만 찾아도 안 되고, along만 찾아도 되는 게 아니고, get along 같이 찾아봤나요? 네! 같이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던가요? 어울리나, 잘 지내다. 그렇죠, 잘 지내다. 둘이 어떤 관계? 비슷한 말 관계. 그렇죠, fair, get along. 비슷한 말이죠. question. 이름 시로는 뭐예요? 이름 시로는 뭐예요? 무엇? 무엇? 질문. 맞습니까? 하다 시로도 쓰이죠? 하다 시, 뭐 하다? 질문하다. 됐습니까? ask 질문하다죠. 됐습니까? fair, get along, question, ask.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서 6번 가겠습니다. treat가 뭐예요? treat. 처리, 대하다. okay, 대하다. 그렇죠. 대하다. 됐습니까? treat. 얘는 뭐예요? 진눈깨비. 진눈깨비. treat, sleet. 어? 대하다. 진눈깨비. 무슨 관계지? 아까 선생님이 그렇죠. 이건 의미로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건 의미로 푸는 게 아니고 소리가 비슷한 관계였어요. treat, sleet. 그렇죠. sleet는 진눈깨비예요. 어쨌든 treat, sleet는 의미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treat, sleet 뒤에 eat, eat로 끝나죠. 이런 걸 보고 rhyme이 같다 그래요. rhyme이 같다. 뒷소리가 같은 걸 보고 뭐가 같다고요? 라임이 같다. 라임? 안 나와서 찍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boat가 있죠. boat. 그럼 boat하고 뒷소리가 비슷한 건 뭐예요? boat. 그렇죠. boat. 맞습니다. 아, 이게 웃겼구나. vote의 뜻도 중요한데요. vote의 뜻은? 투표 또는 투표하다. 됐습니다. treat, sleet, vote, vote. treat, sleet, vote, vote.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새로운 교재를 하다가 언어로지를 할 때가 올 거예요. 무조건 뜻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왜 한숨 쉬고 그러세요? 어려웠나요? 이 숙제하는데 한 얼마 정도 걸렸어요? 몰라요. 모른다. 찍었으니까 이제 5분, 10분. 와우. 그렇죠. 아, 쟤는 짱인데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 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런 관계였고요. 그 다음 7번. 얘는 뭐였고? Memorial. 의 뜻은? 기념관. 기념관. 얘는 어떻게 읽고? Memory. Memory. 뜻은 뭐예요? 기억. 기억. 또 기억력. 어? 그렇죠. 정보. 됐습니다. 기억, 기억력, 정보 이런 뜻이죠. 오케이, 우리가 뭔가를 뭐 하기 위해서? memory 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놔요? memorial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ceremonial이 뭐예요? ceremonial. 기념식. 그렇죠. 기념식이죠. 기념식. ceremonial. 그럼 ceremony는 뭐든가요? 의식. 의식, 기념. 됐습니다. 의식을 차려 이거 아니고요. 네. 어떤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한다? ceremonial이라고 합니다. ceremonial은 뭔가를 기념하거나 또는 뭔가를 어떤 중요한 사건을 뭐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걸 보고 세레머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뭔가 기억 메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뭐라 그러고 메모리얼이라고 하고요. 모두 모여서 어떤 행사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세레머니라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행사를 보고 이벤트를 보고 뭐라 한다? 세레머니얼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건 어떤 빌딩이죠? 네. 그렇죠. 이건 어떤 빌딩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이벤트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좀 소리 넣고 그 다음에 8번 peaceful 뭐예요? peaceful 평화로운 non-violent 뭐든 거야? non-violent 비폭력의 비폭력의 됐습니까? 그럼 둘이 어떤 관계? 비슷한 말 관계 sunny 어떤? 밝은 화창한 bright 어떤? 밝은 어떤 관계? 비슷한 말 관계 안 끝났어요? 네 오케이 여기에는 9번 문제가 안 나와 있죠? 네. 이제 9번 문제를 공개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ir, unfair, 공정한, 불공평 아니죠? fun, 어떤? 재밌는 재밌는의 반대말? boring boring 뜻이 뭐길래? 지루한 오케이 그래서 boring한 렉처가 끝이 났습니다 안녕 문디들